2022년 3월의 어느 날, 나는 오랫동안 폐쇄시켰던 다락을 정리했다. 다락은 엄격한 규율이 있는 장소였다. 그곳에서 나는 어린 시절 일기장을 잔뜩 발견했다. 그 시절 나는 무엇을 했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단 말인가. 96년 9월 7일 수첩 만들기. 못 쓰는 종이와 연습장을 모아서 수첩을 만들었다. 숫게임에서 그림은 주인공인 머피다. 컴퓨터에서 살아있는 컴퓨터는 바로 컴퓨터다. 핵사라는 게임은 좁아서 못 그렸다. 해설. 더스게임 슈퍼플렉스 제목을 몰라서 당시에 숫게임이라고 불렀다. 캐릭터 이름 앞에 모습을 그렸다. 어릴 때 이름을 잘 모르는 물체를 적을 때는 이처럼 그림으로 남기곤 했다. 거의 상형 문자다. 지금도 여전하다. 컴퓨터는 등교길에 학교 앞에서 받은 컴퓨터 컴퓨터 학원 홍보 책받침을 의미한다. 컴퓨터 로봇 이름이기도 하다. 지금은 사라졌다. 캐릭터가 의인화됐다는 표현을 몰라서 살아있는 컴퓨터라고 적었다. 유명 도스게임 핵사는 좁아서 못 그렸다고 한다. 모니터가 본체보다 두꺼웠던 당시 컴퓨터. 참고로 내가 구멍마다 못을 넣었더니 고장났다. 잘했다. 9월 8일 밀림의 동물. 밀림의 동물을 보았다. 신기한 숨을 동물 찾기 책이다. 아프리카 밀림의 키 작은 나무 숲속에는 긴 가지 살모사, 고릴라, 콜럼버스 원숭이, 표범, 카멜레온, 뿔매미, 애기 딱따구리, 대벌레, 천상갑이 나온다. 우리 학교 소나무 기둥도 천상갑 같다. 갈라고도 있다. 해설. 오늘 읽은 책에는 여러 동물이 나왔는데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천상갑이다. 나는 천상갑의 케라틴 비늘이 학교에 심어진 소나무 껍질 같다고 생각했다. 선생님한테 소나무에 천상갑이 붙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선생님은 형이랑 같이 만져보라고 했다. 공포증 치료법 중 홍수법 사용. 잘했다. 96년 9월 12일 오디오와 장식장. 엄마가 내가 학원 갔을 때 몰래 장식장과 오디오를 사주셨다. 텔레비전은 어제 샀다. 굉장히 크다. 위성방송도 잘 나온다. 노래방도 있다. 너무 좋았다. 우리 집에 있던 최초의 TV는 금성 미라클이었다. 이후 미라클 TV는 안방으로 옮기고 거실에는 삼성 오메가 TV를 구입했다. 큰 TV에 맞춰 장식장도 새로 구입한 것이다. 거실 TV의 특성상 나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인데 일기에는 마치 나를 위해 산 것처럼 적어놨다. 어릴 땐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소닉이나 마리오 같은 고전 게임을 할 때도 한 캐릭터의 감정이 이입돼 내가 곧 캐릭터고 주인공이었다. 이런 성향은 전지적 시점에서 동시에 여러 캐릭터를 조종하는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사라졌다. 이때가 1998년, 내가 3학년 때의 일이다. 장식장은 기사 두 명이 방문해 설치했는데 담아온 박스가 매우 커서 들어가서 놀았다. 계속 비밀기지로 쓰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박스는 그들이 수거해갔다. 잘했다. 9월 13일 숙제와 알림장. 주제. 의그 숙제를 안 적어왔다. 어제 숙제를 안 적어서 자습을 다 쓰고 숙제를 했다. 그런데 오늘 또 실수 또 안 적어왔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처럼 자습을 다 쓰고 숙제를 쓸 것이다. 앞으로 꼭 숙제를 적어 올 거야. 해설. 학교 끝나고 미술학원 가는 길에 숙제를 안 적어온 것이 생각났다. 그림의 대사는 앗 숙제를 안 적었네? 큰일, 실수. 말풍선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았다. 복장은 녹색 옷에 상산이라고 써있는데 상산초등학교 체육복이다. 이때가 운동회 준비기간이라 입고 다닌 것 같다. 잘했다. 96년 9월 14일 보조가방. 엄마가 형이 전과를 사는데 서점 주인이 보조가방 두 개를 공짜로 보너스를 줬다. 나는 내일 다음에 그 보조가방을 가져갈 것이다. 뒤에는 말이 검정색 물감을 칠하고 태양을 흉보고 있다. 나는 이 가방이 마음에 든다.
해설, 그 당시 초딩들의 자습서는 전과였다. 표준 전과와 동화 전과가 유명했는데 전과 부록으로 보조 신발 가방을 받았다. 당시 실내학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등하교했기 때문에 신발 가방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당시 학교 바닥은 나무로 된 골마루로 실수로 실내학 가방을 두고 오는 날이면 양말이 시커매지고는 했다. 화장실 갈 때 신발을 잠깐 신거나 실내화를 빌릴 주변 머리가 없어서 젖더라도 갔던 기억이 난다. 일기의 특징으로 공짜와 보너스, 내 이가 다음에 중복 표현을 계속해서 썼다. 첫째 줄 엄마가 형이란 표현도 이상하다. 엄마랑 형이라고 고쳐야겠다. 가방에는 멕시칸풍으로 태양, 선인장, 말이 그려져 있었다. 찾아보니 요즘도 전과가 나온다고 한다. 스테디셀러. 잘했다.